호흡을 맞춰주신다. 아버님, 어? 손발이 흡증 맞으시네요. 그 이집기 회식이 맞지. 평생하는데 뭐 맞춰야 되지. 안 맞으면 되는 거. 14살 때부터 아버지와 호흡을 맞췄다. 나란히 지게를 지고 들녘을 누빈 세월이 어언 63년. 지난 시절엔 아버지가 앞에서 끌고 병우씨가 뒤에서 밀던 수레를 이젠 병우씨가 끌고 아버지가 밀어주신다. 그 세월 동안 쌓아온 아들에 대한 믿음 덕분인지 볕다니 할아버진 편안해 보이신다. 평생 땅을 지키며 살아온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동행에 마을 일꾼들도 경의를 표한다. 그 누구보다 서로가 곁에 있어 할아버지도 아들 병우씨도 든든하다. 현관등을 켜도 캄캄한 시각인데 할아버지가 또 일감을 챙겨 드셨다. 마당에 널어뒀던 벼를 거들어 나오신 거다. 비만 오면 나도 더 말려야 되는데. 비만 닦고. 내일 밤에부터 온다 그랬는데, 비가 온다 그랬는데. 내일 말려야 되긴 되는데. 내일 아침 나절이라도 더 말리다 거두자는 병우씨, 할아버지가 재촉하셨다. 일은 미루기보다 당겨서 해야 만일을 대비할 수 있는 법. 아버지가 농부로서 지켜온 철학이다. 이불 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 에이, 툭 터져버리네, 이건. 너 이렇게 툭 터져가지고, 이거. 골랐구나. 내려. 우매야 돼, 내려. 안 돼, 이건. 사가 실밥이 사가 됐나? 실밥이 사가 터졌대. 자루 하나를 채우는 벼의 무게가 30kg은 좋게 넘으니 이도 보통 일은 아니다. 하지만 수확량을 확인할 때마다 일을 줄여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창고를 채울 기쁨이 앞서니 몸이 편하려야 편할 수가 없는 두 분이다. 일기예보와는 달리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 간밤에 벼를 걷어들인 덕에 병우 씨의 아침이 여유롭다. 이게 다 아버지 덕이다. 난 거 뭐지, 그러면 고달프고 뭐, 그래가지고서 오늘 아침에 담을라 그랬대, 이 말. 오늘 아침에 그럴라 그랬더니 비 맞아 하도 못하보네. 60년 넘게 농사를 짓지만 아직도 아버지에게 배우는 게 많다. 남한 어른들이 요 저 짐작하는 게 있어가지고 보면 그거 하잖아. 그래 따라야 되지. 어찌 나라를 잘려했지. 오늘 저 예를 들면 비 맞아야 다 덕사뿌리. 이런 일이 다 할까봐 말해. 일은 땡기하고 먹는 건 밀어먹어라 이런 말이 있어. 그래 일이 어디서 어쩌도 정먹기 전에 하자. 그 이 정먹고 하자. 내가 안 맞다 했으면 그냥 놔두지. 놔뒀으면 나라 다 덕사뿌렸어. 비 오는 날이라도 좀 쉬시면 좋으련만 할아버진 간밤에 터진 자루를 손보고 계신다.